I love you. Oh, English. 어, 지금. 지금. 아니, 뭐야. 아니, 뭐야. 이제. 이제 곧 있으면 2002 월드컵이 시작한다고요. 이렇게 말했지. 이제 준비했던 많은 노래를 뒷받침. 오오오 잘 나와 잘 나와 통과 통과 상상했지 야 올라봐 야 뭐야 오늘 뭐야, 뭐야 이거 코고장으로 뭐야 야 여기 약간 지켜줄게 지금 지금 얘 지금 지금 봉투 입고 왔어요 봉투 이 친구 안녕하세요. 어, 어 스키 스키장 왔어요? 해가죠. 빛는 사이로. 근데 진짜 보도록. 공을 어디 갔어? 어때요? 써야지. 써야겠다. 안 돼요.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. 근데 제가 또 네 그거 하잖아요. 뭐래요? 30초. 네. 혼자 솔로 댄스. 네. 지금 나 네. 근데 점핑을 했는데. 어때요? 어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? 네. 딱 네 스타일이야? 와 너무 좋았어요. 제가 그걸 처음 본 게 뭐냐면 시아준수 선배님 콘서트 때 제가 그걸 봤는데 무대에서 저도 할 수 있어서 아, 정말 행복합니다. 무대에서 이렇게 숨어있다가 뽕! 어, 예 맞습니다. 입장하고 계세요 지금? 지금 시간이 2시 50분인데 네. 콘서트 입장하고 6시 시작이나요? 맞습니다. 스누퍼 저 보여요? 저희 현수아? 네 방금 봤습니다. 스누퍼 등콘 첫 출연 실화냐? 아 그래요? 그렇게 써놨어요? 네. 그리고 저기 밑에 화장실 옆에도 있어요. 맞아요. 솔직하게 할 말 있어요. 오늘 제가 터보 선배님의 무대에 30초 동안 솔로 댄스를 추는데 팬분들이 모르실까봐 걱정되긴 해요. 좀. 근데 제가 그 무대 밑에서 팡 튀어나오거든요. 점핑 그거 하는데 멋있게 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멋있게 나와야 될 텐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. 저희 3시 50분까지 준비인데 네. 지금 2시 53분이거든요. 네. 근데 와. 밥이 안 왔어요. 3시 50분까지 메신데 레드카페에서 배고파서 배 아픈 거 뭔지 아시죠? 네.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. 그러면 항상 배가 아프시겠네요. 맞아요. 아니야. 아, 누나 같이 가지 않았어? 같이 갔다가 너무 멀어서. 야, 누나 네. 안녕.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터보 선배님 그쵸. 곡을 제가 또 메들리를 하니까 네. 아, 드림 콘서트 짱! 백스테이지야 백스테이지. 제가 이번에 파란 머리에서 네 이렇게 갈색 진한 갈색 머리로 움직이는데 어때요? 너무 멋있어요. 파란 머리 없는 편. 아 진짜 파란 머리와는 또 색다른 그런 드림 콘서트만을 위한 그런 머리인 것 같아서 너무 멋있네요. 네 머리 색깔 바뀌었거든요. 바뀌었다고요? 다시 좀 보라색으로 더 칠해진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그쵸? 멋있어요 형. 언제나 멋있었지만 더더욱 멋있네요. 오늘 이렇게 형 폭주 터진대요. 네. 형은 항상 폭주에 놀랐었잖아요. 네? 아 근데 한 번도 잡힌 적은 없어요. 근데 이번에 잡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. 팩을 넣으려고 빼놨잖아. 그 터질지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폭주에 대한 그런 준비에 임하는 자세라고 해야 되나? 제가 생각보다 잘 놀라더라고요. 맞아요 맞아요. 네.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. 놀라는 막 이렇게 심장 마사지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진 않았는데 하지만 오늘은 이제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니까. 어 여기 누구야? 저기 앉아있는 여기 앉아있는 아 세빈아 이제 네? 곧 있으면은 올라가는데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요. 첫 번째 득분이잖아 지금. 관객분들이 지금 저쪽에만 저렇게나 많이 계시고 굉장히 많이 계셔. 아 지금 긴장돼가지고 왜냐면은 저기. 지금 저희 무대보다 지금 저 솔로 무대가 너무 걱정돼요. 어떤 틀리면 안 되잖아요. 예? 어떤 솔로 무대죠? 터보 선배님 곡 메들리잖아요. 아 맞아. 근데 틀리면은 이거
큰일 나니까. 안 되지, 안 되지. 그쵸. 파이팅 하겠습니다. 잘할 수 있을 거야. 파이팅. 파이팅. 네. 우승이 이제 어때, 기분이? 저 지금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. 왜요? 왜냐면은. 밥을 너무 많이 먹었대요. 저기 앞에 보석들이 너무 많거든요. 아, 맞아. 보석들이 많지. 네. 보석들이 너무 많아서 보석이네.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.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아요. 어떡하죠? 눈 부셔가지고? 네. 큰일 났어요. 큰일 났네, 큰일 났어. 자, 목을 스트레칭 해야 돼요. 아니, 그렇게 떨어지면 오, 잘한다, 형. 끝났는데 그 순간을 진짜 못 잊겠어요. 너무 재밌어요. 우리 끝나고 콜라 한잔 할까? 아니요. 콜라텍 저, 네. 저 오늘 고구장 갈 거예요. 초등학교 때 콜라텍 많았어요. 맞아요. 학교 축제 같은 거 하면은 콜라텍. 오늘 고구장 갈 거예요. 끝났습니다 드디어. 아, 드림 드디어 콘서트 끝났어요. 너무 재밌어요. 와 진짜 저희 첫 드림 콘서트 출연인데 네. 너무 크고 화려하고 다음에는 더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당연하죠.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스누퍼의 첫 번째 드림 콘서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. 진짜 공식적인 백허그 활동이 마무리네요. 아 진짜 그러네요. 그러네요. 진짜 무대에서 내일 일본 가요. 내일 일본 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팬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네. 앞으로도, 그럼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스누퍼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파이팅 스포츠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수고하셨어요. 평창으로 와요.